자, 정리편 앞에서부터 9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이제 고등국어 가시면 한번 무조건, 한 작품 이상씩 무조건 공부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윤동주는 일제 저항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나서서 막 열성적으로 항일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일본 유학생의 자격으로 자기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부끄러워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들은 거의 반성과 성찰의 어조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시라는 작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양심을 지키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럼 양심에 꺼리낌 없는 순수한 삶 이런 건 결국 뭐냐? 일제에 저항하는 삶이라고도 볼수 있죠. 시대적 방향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자아성찰. 반성한다는 얘기죠. 성찰이고, 이거 어떤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 별, 바람 등의 어떤 상징적 시어인데, 이 상징적 시어가요, 약간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 시어들의 공통점들이 자연물로 되어 있다. 자연물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시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조적 의미의 시어 이런 것들은 체킹해야겠죠?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보시면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시간의 변화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과거, 미래, 현재.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는 맞지만 약간 미래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의 변화라는 거.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 같은 개념이죠. 시상에 전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하늘이에요. 이 사람 하늘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내가 오늘도 부끄럼 없는 행동을, 부끄럼이 없게 살았나? 그치? 양심을 지키며 살았나? 내가 혹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나? 이거를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한다. 생각해본다. 내가 오늘은 양심을 지켰는지 생각해본다. 뭐예요? 성찰한다는 거죠. 성찰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하늘이 나에게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판단해주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면서 반성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양심을 지켰냐? 혹시 부끄러운 삶을 살진 않았나? 이것을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라고 했어요. 자, 바람은 부정적 의미로 되어 있어요. 세모할게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가 누굽니까? 화자죠, 화자. 그지?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예요. 윤동주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화자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정확해요. 그래서 화자고, 화자가 어떻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체킹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바람이요. 여기도 있고, 맨 마지막에도 바람이거든요. 그죠? 그죠? 여기. 근데 이 바람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는 건내 마음의 내면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지식인들이라면 회유죠. 일제 그 사람들이 회유한단 말이야. 너 친일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잘해줄게. 그지? 그런 것에. 그런 어떤 내 내면의 갈등. 나는 저항의 삶을 살 것이냐. 힘들어도 저항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힘든 거다 버리고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에서 난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했다 했어요. 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보다. 그쵸. 과거라는 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라고 했어요. 과거. 자, 별이란 건 하늘에 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이상과 소망을 나타내는 소재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하늘과 별은 긍정적 의미의 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고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을 노래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그럼 이상과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지? 양심을 지키는 거죠. 양심을 지키는 사람. 그지?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돼요. 주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나의 운명적 삶이라는 거, 운명적인 길이라는 거고. 이 사람에 있어서 운명적인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설명했죠.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지?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은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양심을 지키는 거죠. 양심을 지키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하면 일제 저항의 삶이라고도 얘기해볼 수가 있네요. 걸어가야 겠다 라고 했습니다. 겠다, 그지? 겠다니까 뭐예요? 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미래, 그죠? 그러는 거죠. 오늘 밤에도, 자, 밤 어둡죠? 부정적 이미지예요, 그지? 그러니까 밤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시들의 밤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에요. 뭐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거고요. 이거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있어요. 스치 운다, 니은다 붙었으니까 뭡니까? 현재네요, 그죠? 현재 시점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더 쓸게요.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은, 그지? 바람은 무엇이냐? 앞에서의 바람은 내면적 갈등이죠. 바람이 이번에는 밤에 스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대적 상황, 시대적 현실에 의한 외부적 실현이다. 바깥에서 오는 어떤 일제 저항,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뭐 차별한다든지, 그지? 감시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지? 그리고 이 바람이 지금도 스치우고 있어요. 스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현재에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성과 성찰의 오조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립적 의미의 시효가 쓰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하늘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그죠? 성찰의 매개체. 자, 성찰의 매개체는 별 표하셔야 돼요. 시험에 항상 나오거든요. 부끄러운 기사인데요. 그럼 뭐예요? 순수한 삶이죠. 순수한 삶 하셔도 되고, 양심을 지키는 삶 하셔도 되죠. 그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세이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자, 외부적 갈등, 내면적 갈등, 그쵸? 내면적 갈등입니다. 괴로워했다. 괴로워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괴로워했어요? 그죠?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별은, 그쵸? 이상과 소망. 이 사람의 이상과 소망이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밤 뭐라고 했어요? 그쵸? 일제강점기에 부정적 현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빈칸이 바람이죠? 바람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죠? 외부적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시어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필기한 거 보셔서 꼼꼼하게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윤동주의 서신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시험 볼 때 보기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메인 작품으로도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둘게요.